김밥은 2,000원, 뭐 3,000원 비싸요? 한국이랑 비슷한데 여기 라면이 4,500원, 뭐 5,000원 라면이 너무 비싸다. 너구리 라면도 있고 떡볶이가 4,000원, 뭐 소금만두. 네, 한국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조금 비싸요? 네. Try. 이렇게 시켰어요. 그래서 상아리 국밥, 소고기 국밥은 제 아내가 좀 이렇게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좀 내게이고 국밥 하나 이 정도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좀 많이 부족하면 또 시키던가 하려고요. 이런 모습은 이렇게 TV도 있고 2층에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. 여기 안에는 주방도 왔고. 여기 이렇게 카운터. 아, 여기 환율도 있구나. 환율 보통 100달러에 22만동 정도, 220만동 정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네 이렇게 됩니다. 여기는 한국 김밥 천국처럼 이렇게 반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. 그래서 김밥도 2,000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에 등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이거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에요. 네. 다른 거 메뉴 나오면 하나씩 조금 보여드릴게요. 항아리 수제비라고 시켰는데 이게 수제비랑 미역 들어간 거야. 미역 원래 미역이 들어가나? 그리고 호박, 뭐 감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.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래요. 그냥 미역 수제비 느낌? 네, 김치랑 먹으면 굿. 이게 소고기 국밥이에요. 좀 안 맵게 달랐는데 조금 매워 보인다. 못 알아들은 건가? 한국말에 80? 네. 불러줄게. 굿. 어, 굿. 맞고. 오케이. 오케이. 한국 음식은 좀 먹을만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